오늘은 절인 배추로 간단하게 김장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절인 배추 20kg을 담그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꺼낸 후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둡니다. 무, 배, 초파, 청갓, 양파, 당근 물을 깨끗하게 씻은 후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둡니다. 민물생새우는 소금 넣고 씻고 밀가루 넣고 문질러서 다시 씻은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군 후 물기를 빼둡니다. 생새우를 넣으며 김치 맛이 더 시원해지니 넣어보세요. 물과 찹쌀가루 넣고 중불에서 눌지 않게 저어가면서 풀을 끓인 후 식혀요. 무, 당근은 채 썰고 쪽파와 갓은 2cm 길이로 작게 썰어요. 양파, 배, 생강, 마늘은 껍질 벗기고 작게 썰어서 믹서기에 갈아요. 갈아둔 양념, 찹쌀풀 쓴 것, 우체, 갓, 쪽파를 그릇에 넣고 고춧가루, 엿, 매실청, 설탕, 새우젓, 소금을 넣고 잘 버무립니다. 이때 10분 반 휴지 시간을 가지면 양념이 잘 어우러져요. 절인 배추를 한 장씩 입을 걷어가면서 줄기 부분에 김장 양념을 골고루 채워갑니다. 배추 뒷면도 골고루 잘 발라줘야 간이 잘 맞는 김치가 됩니다. 뚜껑을 덮고 시원한 베란다에서 12시간 정도 실온에서 숙성 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요. 여러분도 간단하게 절인 배추로 김장김치 맛있게 담가보세요.